자,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입니다. 자, 오늘 지수 분석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뭐 지수 분석을 기존에 몇 번 계속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또 반등이 나왔어. 예, 그래가지고 이거 지수 분석을 지금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서 예, 조금 늦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예, 조금 늦었어요, 여러분. 예,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한번 뭐 오늘 상승이 진짜 반등이 나올 만한 상승이었는지 그거를 한번 저랑 같이 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코스피 먼저 봐야겠죠? 코스닥 코스피. 이게 코스피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여기 이렇게 하락이 직선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거 아까 제가 이렇게 영상 한번 설명하다가 만 거거든요. 이렇게 오르다가 한번 조정받고 오르면서 한번 조정받고 오르면서 보통 이런 식으로 갑니다.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리다가 한번 이렇게 올라가 그 기술적 반등 나온 다음에 내렸다가 또 기술적 반등 나오고 그럼 진짜 반등 타이밍 언제냐? 이 전에 이 고점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를 얘가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진 반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죠? 직선으로 쭉 빠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반등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폭가대여서 이게 낙폭가대로 예를 들면 15% 하락을 했는데 9% 상승이 나왔어. 그리고 이거 진짜 반등일까요? 진짜 반등은 15% 하락을 다 메꿔줘야 돼. 근데 아직 못 메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반등이라고 아직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 있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움직임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진짜 반등입니까? 그거는 이전에 제가 분석 들었던 영상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코스닥은 400에서부터 550까지 여기가 이렇게 그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게 제일 그나마 반등이 나오는 그 뭐 힌트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때 리먼 사태 때였거든요. 이때도 쭉 빠지는데 한번 이렇게 버텨주다가 쭉 빠지다 버텨주다가 쭉 빠지다가 이랬거든요. 지금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과 리먼 사태 때의 다른 점은 뭐냐면 리먼 사태 때는 그래도 하락폭이 좀 완만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너무 가팔라. 예, 그래서 상승이 나오면 아마 급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틸 수 있는 분들 있죠. 현금으로 투자하신 분들, 반대매매에 염려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버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은 400에서 550,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거 쭉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하면 보입니다. 이렇게 1350에서 예, 1650까지로 봅니다. 예, 박스권 이때로 봅니다. 이때도 리먼 사태 때는 이렇게 약간 완만하게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는 급격하게 빠졌죠. 예, 근데 뭐 이해는 됩니다. 이런 좀 바이러스가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이론은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터진 거죠. 만약에 이게 아니었어라도 제 생각엔 다른 걸로라도 경제는 한번 터졌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래픽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이 너무 덕지덕지 색깔을 많이 입히다 보니까 아 못 보겠어. 그럼 어떻게 하죠? 새로 그리죠? 그거 똑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아예 새로 판을 짜려고 이렇게 하락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애꿎게도 털리는 건 개미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삼성전자가 안전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서 평소에 주식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지금 죄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세력들이 올리고 싶어도 개미가 올라타니까 올리기에 이슈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올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게 문제지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 뭐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고요. 그럼 제가 받은 정보들을 한번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먼저 보여드릴까? 요거 같은 경우는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12M 트레일링 PV 1X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외환위기 위후, 이게 저점. 지금 보면은 이게 보면 0.59로 나와 있죠. 이게 2020년이거든요. 여기 보면 2003년도 외환위기 때가 -0.69, 지금 0.59.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완전 최저가라는 거죠. 보면은 리먼 사태 때도 0.81이었어요. 네, 근데 그보다도 더 낮은 가격대입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움직임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오늘 상승한 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 종식 관련해서 한 나라가 야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나라에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거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중국 아니면 한국이에요. 제일 먼저 코로나 종식 선언하는 게 중국이 먼저 될 것 같아. 이번에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뭐야, 사람 뭐 걸린 사람 그냥 아직 살아있는데 땅에 묻었다며.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환율 1달러, 예, 그러니까 통화스와프 지금 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달러는 일단 안정화가 됐습니다. 예, 요거 관련해가지고, 아시겠지만 달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달러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다행히 한국과 미국이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되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여기 이제 뉴스를 보시면요, 600억 달러 규모라고 적혀 있죠. 예, 사전 한도 없음, 그리고 미국 600억, 중국 560억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600억 달러 규모란 얘기는 우리 돈으로 75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75조 원 정도 나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미국이 먼저 그것도 얘기를 했대요. 한국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증시의 반영이 굉장히 좀 좋게 지금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자, 요거는 뭐 보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이게 뭔 말이냐면, IMF나 이럴 때보다도 더 급하게 지금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나와 있죠. 1929년, 1987년. 예, 근데 더 빨리 빠졌기 때문에 역대 세 번째로 많이 빠진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지면 올라갈 때도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주가는요, 본래 가치로 다시 되돌아오는 성질이 있어요. 이걸 주가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 주가 탄력성 관련해서 과거에 이렇게 뭐 하락을 얼마큼 나왔든 말든 상관없이 원래 주가로 얘는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뭐 일간에서는 너무 많이 하락하면 기술적 반등을 나오는 걸 가지고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뭐 데드캣 바운스 이게 지금 뭔 상관입니까? 바닥이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정보를 또 추가로 받은 게 뭐가 있냐면, 잠시만요, 이게 2019년 목요일 수요일날 받은 용물을 이제 공개하네. 너무 늦었어. 네, 이게 참 그래서 그 정보의 차이에서부터도 아시겠지만, 그 저희가 직접 관리드리는 회원하고 일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나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한 채팅방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정보들은 제가 채팅방으로 밖에 공유를 안 하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보시면 일단 유럽도 경기 부양책 펼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것들 뭐 쭉쭉 나와 있는데, 지금 뭐 고점 이거 뭐 이거는 뭐 별로 설명할 건 없네요. 근데 일단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온 거고, 이거 보시면 자, 이거 왜 안 나와? 익스플로러로 하니까 나오네요. 1590선까지 주저앉았, 더 떨어졌는데. 근데 이때 이 정도 주저앉았을 때 개인 신용 잔고가 약 한 9천억, 거의 1조 가까이 털렸거든요. 그리고 요거 각국에서 쏟아지는 부양책입니다. 요거 보시고,
뭐 상세하게 볼 필요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왜냐면 아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도 직업이 이런 것들 쳐다보고 분석하는 게 직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다 분석을 해주면 나는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만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양책 못 믿어워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연기금도 처음에 매수하다가 나중에 팔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뭐 트럼프가 지금 뭐 중국 쪽에 뭐 발표한다고 얘기했는데 발표됐는지 모르겠네. 이런 것도 사실 볼 그게 없어. 네, 볼 그게 없고.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많이 봤을 겁니다. 코리안 종식 관련해서 한국은 일단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 접어들었어요. 중국도 이제 조금 확진자 수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중국은 종식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시장 공매도 요거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공매도가 계속 치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개인만 공매도 금지를 하고 일반 얘네들은 원래 공매도 치던 세력들은 공매도 치게끔 냅둔 거야. 아니 국가가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것 같다니고 진짜 왜 이래. 예,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대략적으로 공개를 조금 드린 것 같아요. 자, 해 지수 선물 차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게 자, 이거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저도 핸드폰으로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인베스팅닷컴 여기서 보는데 이거 보시면 그 지금 전날 미국장이 상승으로 끝났어도 실시간 해외 선물 지수가 하락으로 끝나게 되면은 다음날 지수의 하락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다 반등이네요. 예, 지금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 빨간불이죠? 이거 다 반등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일단 추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현금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서 평단가가 높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지수 분석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정보도 다 공유를 드렸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반등이 있는데 아직 진짜는 아니다. 예,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업종 자체에서 아직까지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려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예,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 이렇게 쭉 내린 다음에 얘가 올라가려면 제가 생각에 한 요 정도는 돌파가 나와줘야지 아 조금 얘가 방향을 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지하실 구경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요거 다음에 영상 하나 더 올려 드릴 거예요. 어제 제가 분석하려고 했던 것들을 분석을 많이 못 들어서 죄책감에 여러분들 그 구독자분들께서 요청 주신 그런 종목들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밑에 있습니다. 꼭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예, 뭐 정보나 이런 것도 언제든 주셔도 됩니다. 정보나 이런 걸 공개하기 좀 그렇다? 댓글로 공개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 개인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설명이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은 기다리면 됩니다. 못 버텨서 그런 거예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참 그렇죠. 시간도 없고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못 버티고 맨날 수익을 내지는 못할 만큼 손실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10명 중에 9명이 주식 투자하면 돈을 잃는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못 버티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안전자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한 자금으로 하니까 제 생각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 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 다 알아요. 심리나 이런 것들. 그러면은 야 지금 여기서 안 팔면 너 큰일 나 이런 뉘앙스를 퍼뜨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버틸 수 있다면 버티는 게 예,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종목에 문제가 없으면요. 아니, 은행에는 1, 2년 넣어놓고 잘 기다리면서 왜 일반 주식 투자에서는 못 기다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미 마인드를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예, 이해되셨죠?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